안녕하십니까. 제철 맞은 김PD입니다. 자, 오늘은요, 고구마 심는 방법만 제대로 알면 어떤 고구마든 자, 진짜 크고 맛있게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드디어 이제 고구마. 이게, 사장님, 그럼 요게 씨예요, 씨? 고구마 종자일 거. 고구마 종자? 네, 고구마 종자일 거. 이야, 근데 많이 심네요. 많이야, 그래야지. 고구마 10원짜리가 많으니까. 아, 우와. 크고. 종자가 뭐 좋아야 좋으니까는요. 자,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다 이렇게 열을 맞춰줘야 돼요, 열. 이렇게. 열을 맞춰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 그래야지 무등이. 네. 이렇게 엇갈리지 않게끔, 엇갈리지 않게끔 해서. 아, 이러면 이제 다 이제 크는 거예요, 잘? 단잠이라 그래갖고 자색 고구마예요, 자색. 자색 고구마, 네, 단잠이. 이렇게. 와우. 예전에는 자색 고구마 맛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지금 자색 고구마 맛있는 자색 고구마예요. 오, 진짜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워. 근데 싹이 좀 났네요? 싹이 좀 났는데, 원래 보관 자체를 이 고구마 온도는 12도에서 한 14도, 15도 이 정도가 가장 좋은데, 이제 우리는 뭐 저온 창고가 별도 없으니까 이게 이제 약간 온도 조절이 좀 썩는 것보다 나니까 약간 높게 해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요. 오, 그러면 이게 잘 자라나요? 뭐 이렇게 해도 뭐 크게 문제가 안 돼.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지만 않으면, 네, 이렇게 묻어놓으면 이제 네, 잘 자라죠. 이게. 야, 이렇게 이제 가지런히 일자로 이게 딱 보면 중복되지 않게. 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이 모종이 여기서 이쪽 앞뒤로 다 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놔야지 이제 중복되면 아무래도. 아, 눈이 안 나와서. 네, 안 나오, 겹치면 안 되니까. 아, 그러면 수확량이 좀 줄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이야, 이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팁. 네. 이게 종자잖아요. 네, 종자죠. 언제, 어떻게 이제, 언제 쪼고요? 종자를 보통 한 3월, 2월 말부터 3월 초에 이제 종자를 넣어서 이거를, 예, 물도 주고, 온도 관리도 하고, 비닐을 벗겼다 덮었다 해가지고, 이제 한 달 반 정도 열심히 온도 관리를 하면, 온도하고 습도 관리를 하면, 한 4월 한 15일, 20일 이 정도 되면 이제 고구마 순이 나오기 시작해. 근데 그때 잘라서 이제 밭에 심는 거죠. 그러면 이 고구마 이 자체는 언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가을에 수확한 건데, 우리가 저온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이거를, 이렇게 잘 보관했다가 이거를 종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땅 속에 묻는 거지. 아, 그러면 이게 싹이 나면은 그 싹을 잘라서 또 다시 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제 심으면 고구마는 종자보다도 일단은 물받침이 좋은, 토질 좋은 그런 땅에 심어야만 일단 고구마가 무조건 맛있어요. 경사진 밭. 어떤 밭의 하냐에 따라서 이제 고구마가 진짜 달고 맛있는 고구마가 나오는 거지. 와. 이걸로 고구마를 싹 접는 거예요. 이거 관리기 아니에요? 네, 관리기. 관리기로 고구마도 덮어요? 네, 덮죠. 아, 그래요? 사람 10명이 하는 거를 이거 혼자서 다 해. 우와, 뭐야. 오. 아니, 원래 관리기에 이런 용도예요? 네. 이야. 아니, 관리기 없으면 하루 종일 걸리는 일 아니에요, 이거?
아,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한번 더 이제 나라시를 딱 해야지 또. 나라시. 자, 마무리는 이렇게 사람이 이 중간 부분은요 이렇게 평평한 작업은 이렇게 사람이 직접 하는 것 같,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그래야지 잘 새싹이 잘 자라겠죠. 자, 이렇게 고구마 심는 거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요게 한 4월달쯤 되면은 이렇게 새싹이라고 고구마 순이 올라와요. 이제 고구마 순을 잘라서 또 심어야 이제 고구마를 이제 수확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와서 다시 한번 제가 어떻게 이제 순을 심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